진짜요. 아, 장관입니다. 예, 네. 장관입니다. 근데 이게 딱히 중상현장들입니다. 지금은 이렇지만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. 안녕하십니까. 땅집꽃 요하룡입니다. 동남아 2개국,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부동산 투어를 떠나려고 합니다. 네, 이에 앞서서 저희가 좀 사전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, 요즘 뭐 타워크레인이 뭐 수십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따져봤거든요. 보시면 타워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현장만 한 20군데가 넘더라고요. 이렇게 막 고층 빌딩이 올라간 게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고 그렇죠. 말이죠. 실제 이제 제가 이제 투어를 떠났을 때도 이 현장을 가볼 건데, 프롬펜신의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서울의 여의도 같은 지역이 뭐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리버 뷰죠. 뭐 한강 보이는. 그럼요. 예. 뭐 끝내주는 거죠 한마디로. 예, 뷰가 예.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. 예, 이제 저희가 이제 첫날 갔던 곳인데요. RNF라는 여기가 이제 단지형 아파트, 프롬펜에서 단지형 아파트로는 처음입니다. 대규모 아파트로서 단지형으로는 예. 이게 아마 처음 아닐까.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 1km에 달하는 뭐 산책로도 조성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스파도 있고 바베큐장도 만든다. 어반 빌리지죠. 예, 예. 이곳이 옛날에 이제 방직 공장이었는데 근데 예. 그 방직 공장의 털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죠. 예, 빈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커뮤니티 시설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묘한 분위기를 내는 그 실제 분양 가격 분양 가격도 얘가 훨씬 더 저렴한 예, 훨씬 더 저렴 제 기억에 1200불에서 1500불 사이 제곱미터다 예, 그리고 투자 가치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걸로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다는 점에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죠? 예, 장관입니다. 지금 잘 보세요. 얼굴 보시면 다 젊은 사람들. 다 젊은 사람들이죠. 또 부동산 개발과 주택의 어떤 가능성들이 충분하다. 이 알파키는 지금 호치민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싼 우리도 호치민 5천만 원. 5천만 원 이상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이 단지를 개발한 곳이 민홈이라고 베트남에서는 가장 최대 기업이죠. 최대 기업. 랜드마크 81 스케이트장이죠. 이런 아이스입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예. 느낌이 약간 롯데 월드를 좀 모방한 듯. 여기 참 보시면 왼쪽에 롯데리아도 보입니다. 주말에 이제 호치민을 돌아봤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주거 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많아지는데 분양을 하면 그 호치민의 웬만한 그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 아침에 새벽부터 줄 서서 뭐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거의 예. 1000%씩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단지의 특징은 엄청나게 큰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로 치면 분당 신도시 내에 있는 중앙공원 같은 그랜드파크 여기가 전체 가구수가 4만 가구가 넘는 정말 예. 어마어마한 예. 하나의 신도시죠. 뭐 호치민에 있는 크레인에 뭐 상당수가 다 이쪽으로 몰려와 있고 다른 지역의 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예. 정도로 가동이 안 된다. 가동이 안 된다. 예. 저희도 현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 선사인시티 모델하우스를 좀 보게 되나요? 지금 모델하우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 예. 그때쯤 되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. 지금 호치민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예, 하죠? 이미 1000만이 넘었죠.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. 결국은 성장하는 도시, 기업이 오는 도시에 결국 투자를 해야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.